안녕하십니까 패션튜버 석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시티보이 룩에 어울리는 오버사이즈 셔츠 리뷰인데요. 요즘에 시티보이 스타일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제 주변에 패션계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티보이 룩이 조만간 미니멀 룩만큼이나 유행을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티보이 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티보이 룩이란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세부적으로 파생된 일본식 스타일인데요. 매거진 for 시티보이라는 슬로건으로 일본 뽀빠이 매거진에서 다양한 시티보이 스타일을 소개하며 인기를 얻게 됐죠. 기존 아메카지룩의 스트릿한 감성과 캐주얼한 감성을 섞어서 보다 소년미가 돋보이는 스타일인데요. 마치 아빠 옷장에서 오래된 큰 사이즈 옷을 아들이 그냥 입고 외출한 감성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하는 소년의 느낌을 표현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편한 옷차림이 점점 보편화되는 요즘 트렌드에 따라 많은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티보이룩의 핵심은 상의와 하의를 둘 다 오버사이징하게 가져가는 건데요. 시티보이룩 제가 서핑과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기반을 두고 전개했기 때문에 신발은 반스나 나이키 아디다스 보드와 같은 신발이나 컨버스 뉴발란스 같은 신발들을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가방도 이런 쬐끄만한 가방보다는 이렇게 큼지막한 빅사이즈 가방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시티보이룩에 걸맞은 편안하고 귀여운 라이프 스타일을 소화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티보이룩이 일본에서 넘어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많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시티보이룩을 접할 수 있어요. 오늘은 셔츠를 전문으로 만드는 도메스틱 브랜드 아노블리어에서 새롭게 출시한 시티보이 스타일의 셔츠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시티보이 백 호라이즌 옥스포드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가격은 하니까로 43,2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게 나왔는데요. 앞에서 봤을 땐 일반적인 어깨선이 봉제가 되어 있지만 뒤에서 봤을 땐 백 요크 라인이 소매까지 일자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땐 일반적인 셔츠의 디자인이지만 뒤에서 봤을 땐 마치 어깨선이 소매까지 이어지는 레글런 스타일의 디자인이죠. 레글런은 일본식으로 나그랑인데 나그랑은 다들 익숙하시죠? 코튼 100%로 제작된 30수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했고요. FW 시즌에 맞춰서 두께감 있는 빳빳한 원단을 사용했어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굉장히 오버사이징한 핏이었고요. 시티보이 룩으로 입는 스타일 자체가 상의를 거의 한 두 사이즈에서 세 사이즈는 업한 것만 같은 과할 정도로 오버사이징된 실루엣이 특징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큼지막한 품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다운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핏을 제외하면 정석적인 레귤러 카라 디자인에 포켓 하나 정도 있는 익숙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디자인은 깔끔하게 가면서 시티보이 느낌을 가져가는 그런 아이템이죠. 컬러는 스트라이프 셔츠가 스카이블루, 바이올렛, 블랙으로 세 가지 컬러로 나왔고 솔리드 컬러도 스카이블루, 화이트, 네스킥 브라운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취향에 맞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항상 시티보이 스타일을 소개한 사진들을 보면 어딘가로 걷고 있더라고요. 스카이블루 스트라이프 셔츠를 활용한 만큼 톤 매치가 잘 되는 진청 카고 바지를 매치해줬어요. 거기에 바로 스케이트를 바로 타러 가도 이상하지 않은 반스 올드스쿨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번 코디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실 짓고 할 게 있는데요. 이 제품만 유독 기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키장남인 저는 기장감에 부담감을 느끼고 3cm 깔창을 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173cm 이상이신 분들만 도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시티보이 오버핏 솔리드 포켓 셔츠입니다. 가격은 하니까로 42,4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셔츠하면 떠오르는 정석적인 디자인이지만 핏만 시티보이 스타일에 맞춰서 오버사이징하게 나온 아이템인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레귤러 카라에 포켓 정도 있는 깔끔한 디자인이죠. 코튼 100%로 나온 빳빳한 바이오 워시 원단을 사용했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마찬가지로 품과 암홀이 굉장히 박시하게 나왔습니다. 빳빳한 원단에 오버핏을 더하니까 어깨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컬러는 화이트, 그레이시 블루, 베이지, 올리브 네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시 블루 컬러가 컬러감이 잘 뽑혔다고 생각해서 화이트랑 함께 코디로 소개해볼게요. 캐주얼한 느낌을 한껏 더해서 코디를 해줬는데요. 오버사이징된 품에 기장감도 있기 때문에 바지는 10부를 활용해줬어요. 다리가 짧거나 키가 작으신 분들은 9부 바지를 입게 되면 다리가 다소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레이시 블루 컬러는 톤이 연해서 크림진이랑 특히 매치가 잘 되는 모습이죠. 심심함을 피하기 위해 신발은 반스 체커보드를 활용해줬어요. 화이트 셔츠를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첩만한 게 없죠. 아메카지 느낌보다는 캐주얼에 포커싱을 맞춘 코디인데요. 대학생 같은 캐주얼한 느낌을 낸다면 볼캡에 컨버스 정도로 코디를 해주셔도 괜찮겠죠. 런스타 모션이 부담스럽다면 런스타 하이크나 일반 컨버스를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제품은 시티보이 오버핏 레이어드 크롭 셔츠인데요. 가격은 하니까로 46,4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제품은 크롭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기장감이 상당히 짧게 나온 것이 특징인 제품인데요.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의 기장감이 부담스러웠다면 눈여겨보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디자인적인 특징이라면 단추가 큼지막하게 나온 셔켓 타입의 셔츠죠. 속에 티셔츠를 입고 받쳐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 평소에 편한 옷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셔츠입니다. 코튼 100%로 나온 빳빳한 바이오 워싱 원단을 사용했고요. 이번에도 M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박시하면서도 기장감이 짧아 부담스럽지 않은 핏이죠. 어깨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체형 보완에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카키, 네이비 두 가지로 나왔고요. 둘 다 무난한 컬러감이긴 한데 네이비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크롭 기장감이지만 박시한 타입에서 크롭 기장이라 길이감도 적당했는데요. 엉덩이를 3분의 2 정도 덮는 기장감이라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니 다리가 전혀 짧아 보이지 않죠? 시티보이 룩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 기장감이 짧은 아이템을 찾으신다면 단연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시티보이 오버핏 빅포켓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41,6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솔리드 셔츠와 동일한 패턴으로 나왔으면서 자세히 보면 핀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인데요. 핀스트라이프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번엔 코튼 80에 폴리 20%를 혼방을 해서 빳빳한 느낌은 없는 그런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이번에도 M 사이즈를 착용을 해줬고요. 원단이 좀 더 흘러내린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컬러는 착용한 그레이 단품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대학생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캐주얼 룩인데요. 속에 티셔츠를 입고 단추 두어 개 정도 풀어서 정말 편하게 연출할 수 있는 셔츠죠. 와이드 팬츠에 뉴발란스 정도면 코디를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호불호 없는 코디를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오늘은 셔츠 전문 브랜드 아노블리어의 시티보이 셔츠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셔츠를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라 그런지 가성비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시티보이 룩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게 잘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